오늘 먹어볼 막걸리는 이거예요. 짜잔! 담은 막걸리. 도대체 무엇을 담은 막걸리일까? 여기 보시면 1932라고 적혀있는데 정말 긴 역사를 가진 양조장이에요. 거기서 내놓은 프리미엄 막걸리, 담은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있잖아요. 그거를 맛으로 형상화하면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게 된 게 이 담은 막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한번 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 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탄산이 없어요. 아예 이게 유통기한을 한 하루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효가 병 안에서 좀 더 되는 이 시점에서도 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질감이 엄청 thick해요. 여기에 달라붙는 이 입자감이 느껴지는 막걸리예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막걸리인데 한번 오늘도 마셔보겠습니다. 짠! 이런 걸 보고 여심저격. 아,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그 구름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약간 이 크리미한 텍스처, 이걸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쌀 입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밑에. 그게 다 이렇게 고루 섞여가지고 끝에는 조금 드라이한 느낌? 좀 더스티한 그런 피니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약간 한 모금 마시면은 한 모금 더 먹고 싶고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거 먹고 되게 우유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비주얼만 봐도 좀 우유 같잖아요. 근데 그 입안을 싹 감싸는 그 부드러운 느낌? 그게 되게 우유나 아니면은 크림? 거의 막 아인슈페너 이런 거 먹을 때 위에 올라가는 그런 크림?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술을 알게 된 지 조금 됐는데 확실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겨울에 잘 어울리는 술 같아요. 구름 같다고 했지만 저한테는 약간 눈? 하얀 눈 내리는 날 이걸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그 감성에 취하게 되는? 예쁘게 눈 내리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에다가 이 막걸리 한 잔 딱 하니까 너무 그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막걸리를 보면 하얗게 눈이 오던 그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나요. 알코올 도수는 6.5도이고요. 그리고 750ml가 이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마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고
취급하는 식당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 내고 싶은 날에 막걸리랑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마시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선물용, 선물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막걸리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합성 감미료를 사용했느냐 이 부분인데, 담은 막걸리는 합성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두밥을 쪄서 발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생쌀을 발효시키는 방법이어서 그게 이 부드러운 질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또 약간 이거 어디 가서 드실 때 조금 아는 척 하시기에 좋은 부분이, 이게 이제 일반 막걸리에서 쓰는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국립식품연구원에서 옛날에 가양주 문화가 발달해 있을 시절에 누룩과 효모를 그대로 복원한 거를 이제 배급받아서 만든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통 누룩은 조금 누르스름한 반면에 발효에 최적화된 효모들을 뽑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만든 효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만큼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술인 거죠. 며칠 전에 엄마가 부추전 부치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부추전에다가 땡초 많이 넣어가지고 얇게 부쳐서 한잔 하고 싶은 맛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막걸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국립식품연구소에서